그대에게 음악으로 말을 겁니다. 매일 오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죠. 특히 중저음의 바리톤 음색이 주는 울림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음악계의 명사를 초대해서 그의 음악 세계와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바리톤 고성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성현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국에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께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우리 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동굴로 말씀하시는데 저 어떻게 말씀드리죠?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저희 EBS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항상 봄은 오래 있지, 우리들 곁에 오래 있지 않으니까 봄을 만끽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오늘 즐거우십니까? 저요. 네. 여기 오려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났어요. 성악가가 제일 할 수 없는 예. 아침 시간에 일하는 거. 네, 너무 즐거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매일 이 시간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교수님. 요즘 어떻게 네. 되십니까? 사실 저뿐이겠어요. 모든 분들이죠. 이 코로나죠. 코로 시작하니까 뭐 고성현 코로나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니. 아니요. 외국에 가니까요. 제가 아무도 모르라고라는 그 음반을 냈을 때 제 이름을 아무도 모르냐고 묻더라고요. 고하니까 아무 그래서 이제 약간 네. 농담 드려봤는데 네. 사실 오히려 저한테 요즘 시간이 아니요. 그냥 흔히 말하는 충전이 아니고 완충도 아니고 정말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시기에? 예. 예.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면대면으로, 물론 요즘 면대면 레슨도 있는데 비대면을 할 때는 오히려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보내주거든요. 발성부터, 노래부터.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나의 비밀을 오픈할 수밖에 없는 공부. 이런 시간인 것 같아서 네. 오히려 더 예, 좋았습니다. 그 코로나 전에는 또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에 공연이 너무 바쁘셔서 사모님하고도 시간을 많이 못 보내실 텐데 오히려 사모님을 좀 좋아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못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공부기 때문에 수업이 있건 없건 어쨌든 제 연구실에 가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어야지 마음이 편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나누기 전에 고성현 교수님의 간단하지만 굵직한 양력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시면서 활발한 활동 이어가고 계시고 계십니다. 2001년도에 베를린 필하모니 홀 초청으로 베르디 서거 100주기 독창회를 가지셨고요. 베를린 오페라 극장 초청, 에이즈 퇴치 자선 공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연출가 프랑코 제프넬리, 테너 호세코라든가 함께 많은 오페라 작품의 주역으로 출연하셨습니다. 음반 시간의 기대어와 여러 장의 싱글 앨범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클래식 발전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난파 음악상을 비롯해 젊은 음악가상, 공연예술 전통 예술 분야, 문체부 장관상, 옷감 문화, 문화 훈장을 수훈했다고 얘기를 했죠. 네, 예, 수훈을 네, 하셨고요. 네. 이렇게 멋진 분을 지금 여러분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 모셔서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고성현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고성현 교수님에 대한 질문이나 또 소감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저 카메라 클로즈업 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의 이 친필 사인이 들어간 앨범을 제가 무려 8장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저희 스태프들에게 감사한 게 솔직히 여기서 한 장씩은 제가 빼서 스태프들한테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스태프분들이 안 된다고 오롯이 청취자분들께 다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여덟 분께 교수님 사인을 제가 약 한 시간 전에 받았습니다. 예, 이 귀한 CD를 오늘 방송부터 드릴 테니까 문자 참여 많이 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앞서 근황을 말씀해 주실 때 코로나 이후로 이제 비대면 공연을 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오랫동안 많은 관객의 호응 속에서 공연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실 때 기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근데요. 네. 확실히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환경에. 네. 무대의 3요소, 음악의 3요소, 예술의 3요소 이렇게 표현하면은 네. 첫째 배우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무대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관객이거든요. 네. 이게 33%, 33%에서 100%로 완성돼서 예술이라는 게 탄생이 될 텐데 라이브 공연이죠, 물론. 그러니까 33%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66%로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죠. 저 스스로도 그렇고. 네. 그런데 제가 항상 예술은 저 자신이 노는 것을 관객들이 봐주시는 거고 감상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넘치거든요. 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 자신을 통제하는 시간 어쩌면은 그렇죠. 넘치는 것보다는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좀 덜 흥분한다 그럴까요? 왜냐면요, 저희 노래하기 전에 정말 마치 그 스타트 선상에 서 있는 그 말하고 똑같거든요. 빨리 막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튀어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쿨다운 시키죠. 굉장히. 너무 좋아요. 즐겁게 연주하고, 그래도 비대면 공연하고요. 네. 큰 오페라 뭐 해외 공연도 다 뭐 다 그렇죠. 다 취소됐죠. 예. 이제 여름 거 예. 기대하면서 기대하고 있고 가을 작품, 이제 겨울 작품. 또 이제 좋은 가을이 오면은 또 남자의 노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이 오늘 출연하시는 게 무려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네. 10군데 이상 됐습니다. 왜요? 그만큼 교수님이 스타시니까. 에이,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타락한 자. 노 스타. 아, 맞습니까? 그러네. 근데 성악가가요, 제가 아까도 저를 소개해 주셨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고 좀 어색했어요. 예술가는 지 자랑 지가 못해요. 사실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어쩌라고가 참 중요해요, 예술가한테는. 네, 네. 지금 당신이 현재의 모습이 어떤데, 그럼. 네. 그러지, 그래서 매일, 그래도 보세요. 3일 쉬면은 관객이 안다고 그러나요? 이틀 쉬면 기자가 안다고 그러든가? 하루를 쉬면 누가 아는 줄 아세요?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매일 매일 공부하고 있답니다. 교수님, 네. 그 제가 보도 말씀 왜 드렸냐면 교수님 보도를 보고서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5월 20일 서울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시죠. 예, 예. 예. 거기서 교수님 출연하시는 음악 맛집 고가네 그 기획사에서 예. 아, 고씨 고가. 예. 아, 고씨 네네. 예. 거기서 오늘 교수님 출연하신다고 보도를 보고서 네. 티켓을 청취자분들에게 협찬하고 싶다고 먼저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아, 그랬어요. 교수님. 감사하네. 오늘 네. 교수님은 산타크로스트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앨범에 네네. 또 이 티켓에 오늘 청취자분들은 너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보도기사 말씀드린 건데. 네. 예. 자. 아유, 정쌤, 정말 멍석 네. 좀 깔아주세요. 이제 예. 저도 네. 제 자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네. 그에 맞는 질문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고성현 교수님에게 노래란 무엇입니까? 노래. 그쵸. 와, 이거 무겁다. 노래 인생이죠. 제 삶이고. 네. 말 그대로 어머니 뱃속서부터 들었던 게 찬송가였으니까. 그래요. 노래는 무언가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릴게요. 제 스승입니다. 선생. 노래는 네, 나의 선생. 나의 선생이다. 네. 예.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와, 뭐 여기에 철학도 들어가야 되고 산수도 들어가야 되고 영어도 들어가야 되고 수능도 들어가야 되고 노래가요. 네. 공부하라고 시켜요. 쉬지 말고 계속 소리 내라고 시켜요. 네. 그리고 매일 기도하라고 시켜요. 네.
너무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시켜요. 그리고 너무너무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고심통이거든요. 심통. 심통이 많으셔서. 심통이 많아요. 음악가들이 굉장히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에 적응하다 보니까요. 조금 삐뚤어지는 뭐라 그럴까요? 좀 잘 못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심통도 내고 화도 좀 내고 그러는데 네. 자꾸 이제 가르쳐. 야, 심통 내지 마. 화내지 마. 뭐 너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어? 애들한테 잘해. 뭐 이런 음악이 제 스승이다 그런 말씀을 좀.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은 노래는 나의 인생인데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이자 그렇지. 선생이다. 네네. 좋습니다. 교수님 그 다음 질문이 오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을 소개하는데 한 시간은 너무나 작은 시간이고 적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이제까지 수많은 곡을 부르셨지만 네. 가장 그래도 애정이 가는 곡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곡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저는 처음에요. 네. 야 고성인님 뭐 의사나 아무나 되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저 공부 열심히 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의대를 가시려고 네네. 하셨다는 말씀이죠. 공부를 잘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열심히 했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세요. 정말 네. 아주 예쁘시고 젊으셨고 피아노 치셨던 분이신데 박현숙 선생님이세요. 전주에 지금도 계세요. 신병고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과 이렇게 중신해가지고 두 분께서 결혼도 하셨어요. 저희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네.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MBC 우리들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그게 1978년입니다. 네. 그때 이 노래를 가지고 제가 1회, 2회, 3회, 4회 연말 결선까지 가가지고요. 피아노까지 탔어요. 와, 그 상품으로 피아노를. 그렇죠. 와. 그래서 그 상품을 그대로 전주 해성고등학교에 기증도 했어요. 상품을 받으셔서? 네. 와, 그 노래 제목이 뭡니까? Non più andrai.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그렇죠. 피가로가 주인공인 더 이상 날지 않는 변라이 펄펄 오네요 뭐로 좋았는데요. 그 당시에 헤르만 프라이라는 바리톤이 저한테 엄청나게 괴롭혔죠. 고문이었죠. 하루에 100번? 아마 한 그난 1년간 정도 겨울방학에 했으니까요. 그난 3월부터 듣기 시작했으니까 정말 하루에 100번이면 300일만쯤 3만 번은 더 들었을 거예요. 아, 그렇게 듣고 외웠어요. 원래 제 대본에는 교수님이 소개하신 Non più andrai를 헤르만 프라이로 저희가 들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벌써 11시 반입니다. 와우. 그래서 교수님이 한마디 불러주셨기 때문에 Non più andrai farfallone amoroso notteggio nodinto nojirando 됐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헤르만 프라이 음반은 듣지 않고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이제 Non più andrai 말씀해 주셨는데 네. 평소 즐겨 들으시는 곡을 이제 좀 여쭤보고 싶고 지금의 바리톤 고성현을 만든 또 곡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곡이 있을까요? 이 곡은 들어볼 겁니다. 교수님의 네. 노래를 들어볼 거기 때문에 대답을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이 제가 그러니까 네. 아마 대화 속에 우리가 등장할 수 있는 과연 동향인 사실 쓰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이룬 것은 사람이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서양인 뭐 오페라 서양 문화 한국 문화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일단 시작했던 게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노래들이었잖아요. 이태리 말이고 독일 그렇죠, 말이고 그렇죠. 프랑스 말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유학 시절을 지나면서 이렇게 완성되고 저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쓸게요. 세계적인 바리톤 뭐 네. 깐노네 우나보체 꿈에 깐노네 그러니까 뭐 미사일 같은 소리 우나보체 꿈에 꽈트로 바리톤이 네 명의 바리톤 같은 소리야 만일 내가 너 같은 소리를 가졌으면 세계를 지금 주물주물했을까 뭐 브라이터펠 뭐 함슨 뭐 레오누치 너 절대 옆에 올 수 없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컸는데요 지나왔죠 근데 너 예술가는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이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제가 좀 교만하면서 이렇게 저 자랑하고 싶은 건
이 프롤로고 디 빨리아치. 이 프랑코 제피렐리란 분은요, 물론 카라한도 있죠. 제임스 러바인도 있고. 근데 이분은 정말, 글쎄요, 죄송합니다. 그분 돌아가셨는데 좀 못됐어요. 동양인을 자기 무대에 세우면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던 분인데, 오디션 딱 듣고요. 고만서. 고맙고, 고.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그분의 작품을 그리스, 이태리, 또 저 독일 몇 군데 같이 투어하면서 그분의 어떤 그 지나온 삶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과연 그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자. 그분이요, 처음에 브랑크 제프릴리라는 음악이 사람이 나오기 전에 라트라비아타 맨 처음에 나왔잖아요. 라트라비아타. 근데 그분이 제작비를 자기의 게런트까지 다 합쳐서 무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작품에다가 더 아름다운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아,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감독이 돼야 되겠다. 그런. 교수님, 알겠습니다. 네네. 예,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 노래를 들어보고 싶은데. 그만 얘기해. 넌피안드라 아닙니다. 넌피안드라이 말고. 네네. 지금의 고성현을 만든, 교수님을 만든, 노래를 같이 듣고 싶어요. 어떤 거 듣고 싶죠? 그 여쭤보는 거예요. 팁 주세요. 예, 교수님. 혹시 로시니 노래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 라르발 팍팍은 달라치타. 네. 아, 그죠. 왜냐면 이 노래도 여기까지 전... 이끌어내는데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는. 네. 프랑코 제프릴리 때문이었죠. 아, 그거는 뒤에 제가 한다고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근데 라르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르고 할 팍터 톤 델라치타는, 예, 사실 저희처럼 정세임도 드라마틱 바리톤이거든요. 꽈트로 네. 바리톤이 거의 그러니까요. 비슷한 예. 이 소리로는 이 가벼운 그 로시니나 도니제티나 이 모차르트를 못하는데, 그게 1990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독일의 콩쿠르에서 이제 1등하고 난 다음에 예. 그 부상으로 세빌리아 이발사 오페라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오페라 가기 전에 돈조반니를 이태리에서 했어야 됐어요. 네. 돈조반니였죠. 베이스 바리톤이었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그 해에 또 한국에 와서 라 포르살 데스티노, 운명의 힘 오페라를 했어야 됐고. 그렇게 무거운 걸. 그렇죠.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토스카를 했어야 돼요. 토스카, 스카르피에. 그렇죠. 그때가 같이 한 게 이제 호세 코로랑 같이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까발레로스티카나를 정말 지금 이제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소프라노는 게나 디미트로바라는 소프라노가 있었어요. 그분하고 이제 같이 제가 알피오 역할하고 산투차 역할인데, 이 다섯 가지 작품을 그에 하면서 네. 오늘에 있기까지 고성현이를 훈련시켜준 오페라가 바로 일바르비 시빌리아 라르골 팍토툼 델라치타 이 아리아죠. 자, 여러분 이 아리아 먼저 듣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바리톤 고성현 교수님이 부르신 세비야의 발사 라르고 알파토툼 달라치타 들어보시겠습니다. 브라비시모! 교수님, 네. 지금 문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자, 곽명진님, 귀호강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공주의 12번째 생일이에요. 와, 노래를 사랑하는 딸에게 고소연 교수님 앨범을 선물로 주고 싶어요. 축하드립니다. 곽명진님께 고소연 교수님의 친필 사인 앨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5 쓰시는 분,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직접 뵙고 싶어요. 멋지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885 쓰시는 분, 5월 20일 예술의 전당에서 고소연 교수님 출연하시는 음악 맛집 고간의 티켓 1885 쓰시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836님, 아프신 장모님 모시고 먼 길 운행이 하는데, 아이고, 어서 나으시길 바라요. 교수님의 멋진 고백에 감사합니다. 저도 스승인 노래를 부르며 안전운행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스승이라고 하신 말씀에 벌써 이렇게 가슴 깊이 새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에드워드님, 노래는 인생이다. 노래는 나의 선생이다. 겸손한 표현이 좋은데 심통이라니, 하하. 앞으로도 계속 좋은 노래 들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김건희님, 예전에 스치듯 라디오에서 시간의 기대어를 들었는데요. 깊은 울림이 가슴에 남겨진 후로 이렇게 찐팬, 진짜 팬이 되었습니다. 고성현 교수님 늘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김윤식님, 와, 이것이 유럽을 제패한 성악가의 클래스인가요?
여기에는 제가 교수님께 바탕을 넘기겠습니다. 교수님, 이것이 네. 유럽을 제패한 성악가의 클래스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작이었죠, 뭐. 교수님, 이 네. 지금 들은 저희 앨범 세비아 이발사 예. 이 피가로 아레야가 교수님 실례지만 언제 때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94년이죠. 94년이니까 지금 교수님 60세시니까 아이 48. 예,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예, 60이시니까 33세 때 부르신 거네요. 네네. 와, 정말. 아니요. 33세 때는 그렇게 불러야 되고요. 네. 어쩌면 저의 어떤 그 세포 어떤 태화 네. 이제 동행하는 거죠. 네. 지금 세빌리아 이발사를 이렇게 부른다면요. 네. 제가 벤자민이 된 거죠. 거꾸로 가는 시계. 그러니까 지금 부르시면 이거와는 전혀 다른 음악이다. 그렇죠. 만일 예. 지금 하면 이제 뭐 립싱크 하듯이 하겠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면서 네. 교수님, 네. 그 이제 제가 또 저희가 너무 진지한 얘기만 나눴으니까 예. 하나 또 좀 재밌는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네. 교수님 몇 년 전에 드라마에 출연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드라마입니까? 뭐지요? 거기서 네. 그 에리아 예, 아주 유명 그 유행어가 나왔어요. 그 라면을 시키실 때 아주머니 라면 특 됩니까? 이렇게 하셔서 라면 라면 아주머니 특 라면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떨렸어요. 사실 처음이잖아요. 근데 예. 오페라에서 절대 저 안 떨거든요. 근데 카메라가요, 전 몰랐어요. 한 방향에서만 찍는 게 아니고 뭐 몇 군데 들으면서 하는데 아주머니 저 라면 왜 르가나 로마 당연히 이태리식으로 나가는데 라면 좀 주셔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재밌게 보셨나 봐. 아,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네. 에리아라는 얘기도 네. 이제 우리가 그냥 에리아를 안 부르고 교수님 목소리 흉내낸다고 에리아 발성이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에리아 에 발음이잖아요. 에. 리는 이탈리안이 굉장히 중요한 알바리아. 근데 아인데 아의 공간이 영국에 열려야 되기 때문에 에리아 밥 먹자 에리아 뭐하니 뭐 예, 그랬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 전 쓰러질 것 같은데 너무 그래. 즐거웠습니다. 네. 교수님 많은 질문이 있지만 네. 또 이제 교수님 저는 특히 우리 사회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대본에는 없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교수님 목소리가 제가 이제 교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냥 주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이탈리아 본고장 이탈리아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도 교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100% 놀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입니다. 에피소드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풀어주시죠. 뭐 독일에서 호세꾸라랑 같이 연주할 때 뭐 호세꾸라의 밤을 훔친 뭐 동양의 바리톤 근데요. 예. 제가 이스라엘에서 나부코 할 때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어쨌든 동양에서 온 동양이라고 안 썼어요. 한국에서 온 모세라고 그랬어요. 모세. 모세.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뭐 요즘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마스크 벗었죠. 네. 어쨌든 똘똘한 민족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저희가 훨씬 더 정말 저는 믿습니다. 아이빌레. 아니 왜 모세라고 했냐고요. 말씀해 주세요. 노래 잘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노래를 잘해서 모세인데 저는 좀 더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교수님의 그 생각을 듣고 싶은 게 뭐냐면 교수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성악가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과 그분들은 자기가 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소리가 더 크고 더 기름진 소리로 관객에게 선물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하고 막상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저는 뒤로 돌아서 소리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왜냐하면 저한테 사적으로 해주신 얘기인데 네, 공개하고 싶습니다. 로베로 달라냐고 이제 트로바트를 해야 되는데 네네. 아주 멋있는 이중창과 삼중창이랑 있거든요. 또 그 네. 뒤에 이제 오텔로 때도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말을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네. 관객들은 루시아노 파바로티나 브라시도 도밍고 뭐 로베르토 알라냐 뭐 호세 뭐 고라 이런 사람들의 오페라를 보러 왔는데 아니 듣보잡인 동양인이가 쾅 누르고 말이야 저 예.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사람이 네. 휘젓는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봐도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네. 저를 한 일주일 동안 이토로바토를 가르쳐 주신 조르조 장까나로란 분께서 장까나로 예. 예 그분이요 저한테 그 베라멘테 자기보다 꽈트로 네 배나 크대요 소리가. 너 절대 이번에 알라냐고 같이 하면서 알라냐고 같이 소리 이제 많고 한 2, 3미터 뒤에서 소리 내라. 그러니까 같이 노래 부르면 로베르토 알라냐 지금 전 세계 최고의 테너가 그렇죠. 너 때문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가 삐질 거다. 그렇죠. 그렇죠. 삐진다는 게 아니고 알라냐 저희는 그래요. 성악가들끼리는 그런 마음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런데 관객이 싫어하는 거죠. 아하. 그렇지 않겠어요? 몽석가로 왔는데 객이 와서 설쳐보세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네. 로베르토 알라냐를 더 사랑하는데 더 보러 왔죠. 그렇죠. 그런데 보지 못했던 1, 2만 원도 아니고 1, 20만 원, 1, 200만 원씩 내고 와서 맨 앞자리에 앉는데 동양인이 막 알라냐 목사를 자꾸 막 흔들어대면서 노래한다 하세요.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교수님 궁금한 게 근데 네. 교수님이 그 잔 까나로의 조언을 듣고 그런 옆에서 노래하지 않고 뒤에서 노래해 주신 겁니까? 그럼요. 와. 그게 지혜예요, 사실. 사람 사는데 그 지식이요. 네. 아이폰에 다 들어있어요. 네.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그때. 그래서 네. 저도 큰 걸 배웠죠. 알겠습니다. 로베르토 알라냐라는 세계적인 지금 현재도 넘버원인 오페라 가수와 또 그와 함께 활동하는 호세 꾸르라는 테너가 있는데 호세 꾸르와 함께 이 빨리아치라는 오페라의 교수님이 또 출연하셨어요. 으흠. 그래서 그때 호세 꾸르라가 뒤에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이 오프닝에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시푸어라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 먼저 또 한번 듣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cusatemi se da sol mi presento. Io sono. Bravo, bravo, bravo. 자, 지은숙님 문자 보내셨습니다. 교수님 목소리에 반해서 보라 보고 있어요. 목소리 너무 멋져요. 오늘부터 팬입니다. 지은숙님 축하드립니다. 70억 분의 1 바리톤 고성 교수님의 팬이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5160님 5월에 딸아이 태어나는데 중저음에 태동이 심합니다. 정클클. 2시간 해주세요. 네.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손동진님, 보이는 라디오 켰네요. 멋지세요, 교수님. 보내주셨고요. 7378님, 20주년 결혼 기념일이라도 코로나로 마음으로만 축하했어요. 교수님 노래 들으니 저를 위해 선물을 받는 기분이네요. 교수님 음반 선물 받아서 신랑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축하드립니다. 고소영 교수님의 친필 앨범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숙희님, 고소영 교수님, 많은 팬텀 싱어들의 스승님이셨군요. 역시 최고십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네네. 이제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요? 대단하죠. 정말 질문이 많이 있는데 네네. 아무 질문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교수님하고 저하고 너무 즐겁게 놀아서. 한 시간 더 해요, 그럼. 벌써 뒤에 또 있어.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가 또 지상파의 한국 교육 방송사입니다. 교수님. 네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교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와 무겁다 이것도. 제가 무겁습니다. 100kg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를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성악가로서 조금 단축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정말 소풍 끝나는 날까지 네. 노래하면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러고 싶고요. 여기에 조금 더 첨가한다면 지금도 귀에 생생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11년 전에. 네. 어머니의 기도에 꼭 불효하지 않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뭐 찬양도 하고 좋은 노래 계속하면서 건강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저희 꿈입니다. 고소영 교수님의 꿈은 놀랍게도 참 소박하십니다. 세계적인 바리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꿈은 어머니와 하늘에 부끄러움 없이 지금처럼 우러러서 노래 열심히 하고 건강히 사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갔죠.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공연 티켓과 클래식이 알고 싶다. 그리고 고성 교수님의 사인 CD 받으실 분 명단은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확인하시고 주소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 역시 고성 교수님의 곡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 작사 작곡 시간에 기대어
고성희 교수님의 목소리로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너무 아쉬우시죠? 교수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 겁니다. 오늘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갈 건데 다음에는 나오셔서 라이브 하나 부탁드리려고 제가 크게 오늘 반응을 보니까 교수님 라이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피아노인데 왜 라이브를 안 하고 이렇게 저에 아니 제가 처음에 캐스팅할 때 교수님 네네네. 아침이니까 노래는 시키지 말아달라고 아니 아, 이럴 줄 몰랐죠. 이야 자 이제 네. 막 인사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예, 예. 4월 20일 감사합니다. 수요일 정경의 클래식 문 닫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기대로 들려드릴 건데 교수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4월 곧 갑니다. 5월도 가고요. 여름 잘 맞이하시고요. 봄날 저희한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많은 거 생각하시고 희망 가지시고 꿈 가지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 전동 넘어